흔히 영정사진이라고 하죠. 장차 장례식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미리 찍어두는 사진을 말합니다. 요즘은 장수를 기원한다 이런 뜻에서 장수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루라도 더 젊고 더 예쁜 모습을 남기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장수사진 촬영 현장을 정세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눈 화장이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순간. 몇 번이고 거울을 다시 쳐다보며 신기한 듯 뚫어지게 살펴봅니다. 더 크게. 눈 인형 같으시다. 머리 손질로 곱게 단장한 모습은 자신이 봐도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굴곡진 세월 억척같이 버티며 살아오느라 곱던 얼굴에 남은 나이테 주름살은 오늘따라 더욱 깊어 보여 야속하기만 합니다.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한 어르신들의 인생 한 컷 장수사진 촬영 현장에는 동네 어르신 20여 분이 찾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 행사장에서는 건강상담과 머리 손질에 화장까지 제공됐습니다. 떨리는 촬영 순간, 처음 잡아보는 어색한 포즈와 귀에 거슬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지만 평생의 숙제를 한다는 심정으로 담담하게 치러냅니다. 인생살이가 참 살아보니까 너무 굴곡이 많은 게 인생살인 것 같아요. 너무 굴곡이 많고. 한 살이라도 더 젊고 남보다 더 이쁜 모습을 남기고자 고운 분화장에 화사한 한복까지 준비했습니다. 아유 나는 막 한 80대면 막 바로 가면 좋겠고 바로 인생이 앉아 정말 참 마지막 준비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라. 모처럼 입어보는 교복에 학창 시절 그날로 되돌아간 듯하고 남은 생도 지금처럼 꼭 붙어 있고 싶어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낀 팔짱에 안간힘을 더해 봅니다. 옛날 학창 시절 그 생각이 나가 좀 젊은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진이 찡득하긴 해. 살날 올림하야 남은 같기도 하고 이래. 장수 사진이라는 선의의 거짓말에 그저 속아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모습이라는 생각에 밝고 환한 표정만 지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평생을 짊어져온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두고 오늘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그저 이쁜 모습만을 남기기 위해 어르신들은 미소를 멈추지 않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